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승려, 바로 보조국사 진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고려는 불교 국가죠. 그래서 이제 왕실이나 귀족이나 백성들 모두 이 불교를 매우 마음으로부터 신봉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려 중기쯤 되면 귀족 사회가 번성을 하면서 이 불교계도 점점 이제 세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뭐 가령 이렇게 수행이나 경전 공부를 좀 승려들이 등한시하고 이렇게 사찰에서 경제 활동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찰에서 넓은 대토지를 보유한다든가, 또는 이제 사찰에서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고리대 돈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이제 당시에 굉장히 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승려들이 승려 본연의 모습, 뭐 경전 공부, 그다음에 이제 수행, 자, 이런 것은 사실 이제 좀 딴전이었습니다. 자, 당시 이제 때는 바야흐로 이제 무신직공기죠. 이 무신직공기에 이 불교계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아주 개혁적인 승려가 바로 이 진울이었습니다. 진울은요, 전라도 순천 송강사에서 수선사라고 하는 신앙결사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수선사 운동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승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예불과 독경, 그 다음에 선수행, 그 다음에 이제 노동에 힘쓰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 불교계의 어떤 타락,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승려들의 어떤 행태를 비판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진울은 지방의 개혁적 승려의 많은 어떤 지지를 받게 되죠. 이 힘을 바탕으로 진울은 선종이라고 하는 불교 종파를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해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 종파를 개창하게 됩니다. 그 진울이 만든 그 조계종은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어떤 불교 종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진울은 이 과정에서 정예쌍수와 도노점수, 특히 도노점수라고 하는 수행 방법을 중시합니다. 이 도노점수는요, 도노, 깨닫는다, 점수, 꾸준히 수행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된다고 진울은 이야기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진울의 수선사라고 하는 신앙결사 운동과 그 다음에 진울 주도로 개창된 새로운 종파, 이 조계종은 당시에 집권 세력이었던 최씨 무신 정권의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고려 지방 곳곳에서 만들어진 농민들 사이에 유행했던 불교 신앙 공동체, 바로 향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향도는요, 여기서 이제 이 향자가 향기 향자죠. 이게 뭐냐면은 매향을 하는 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매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게 저기 강가나 바닷가에서 마을 주민들이 인근 사찰의 승려와 더불어서 그 지방의 유력자와 더불어서 자기네 마을에 미르기 하생하기를 염원하면서 향나무를 묻는 그런 불교 신앙의식이 바로 무들맷자를 써서 매향이라고 합니다. 이 매향을 하는 무리들이란 뜻이 바로 이 향도죠. 고려 지방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어떤 농민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도는 지금 기록을 보면 이제 적은 경우는 2, 30명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에는 한 4천 명 정도가 가입된 그런 향도 조직도 있었거든요. 가히 불교는 고려는 뭡니까? 이게 중앙의 귀족이나 왕실뿐만 아니라 지방의 농민사회에서도 이 불교의 영향력은 엄청났던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진울과 향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